구독, 좋아요, 공유. 아버지 부탁드리면서 바둑 상금이 바둑 미녀 깻누경 너빠구 대스 에본 여자 건호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바둑 기사구의 2002년도 9월 15일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하시니까요, 인스타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꽃에 꽃이네. 바둑 기사가 이렇게까지 이쁘다는 건 쉽지 않은 건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영광이고 김노경 씨를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이건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이에요. 아, 추억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뭐야 김노경, 너 스튜디오스였어? 키가 몇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제가 보기엔 쪼맨쪼맨 딸깍딸깍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사진으로 봐도 저만해 보이면 그냥 쪼만쪼만이라고 알면 돼. 쪼만쪼만이면 어때? 어? 이렇게 예쁜데 이쁘면 장땡인 거야. 그것도 바둑기사인데. 근데 김노경 너 자세히 보니까 커 뚱뚱이. 잠깐 잠깐 노경아, 지금 누구 쳐다보면서 밥 먹고 있는 거야? 같이 먹는 사람 누구야? 이거 조사하면 다 나와. 나 명탐정이야. 노경이나 밥 먹는 남자들은 다 체포야. 어? 다 구속이야. 어쩔 수가 없지. 근데 노경이 너무 이쁘다. 귀여워. 고마워. 우리 김노경 씨가 제가 조금 늦게 물어보는 거긴 한데 급식 느낌이 매우 강하도 혹시 급식은 아니지? 2002년생이면 약간 급식인데. 급식은? 이건 세기 때 같은데 다음 생신 때 낙초대. 여러분들 매주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인생에 이렇게까지 이쁜 사람 만날 수 없어. 불가능한 거야. 안 되는 거야. 근데 명탐정 디스야. 너 빠고 디스에서만 가능하게 해준 거야. 여러분들 매주 집구석에서 잠만 자고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쁜 사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구독, 좋아요, 공유 한 번씩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있다면 양심이 없더라도 해야 되는 거고. 게다가 이쁘기만 한게 아니잖아. 바둑도 엄청 잘도 바둑기사 아니야. 아무튼 저 노빠구 디스, 명탐정 디스, 다음 주에 또 엄청난 미녀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쁜 여자 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어. 하지만 난 반드시 찾아. 왜? 난 명탐정이니까.